할렐루야. 브렉트루 28일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전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조공재 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사랑과 정성으로 간구하고 열심과 믿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당신의 삶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전체가 되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43페이지입니다. 구약. 다 찾은 줄 알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다섯 분씩 인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We'd like to bless each other.
In the name of Jesus, we start a new day. (120명이) 오늘 새벽 3시에 떠났기 때문에 자리가 가운데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또 두 가정이 레바논에서 또 베트남에서 오셔서 저들과 같이 또 며칠 지내게 되는데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180일 동안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묵은 습관과 또 옛사람과 그리고 굳어진 마음과 식어진 열정과 메마른 눈물과 그리고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늦은 비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도록 회개와 회복과 또 새로운 비전과 꿈에 기대를 갖고 시작해서 벌써 28일이 됐군요, 이제. 할렐루야. 또 아직도 152일이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할렐루야. 오랜 묵은 습관과 아주 굳어지고 뼛속, 빗속, 세포 속에 DNA에 영향을 주었던 오래된 수많은 습관과 개념과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려면 뿌리 깊은 근성과 타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DNA를 하나님의 새로운 영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긴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첫 달을 3일 금식하고 31일을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오늘 28일째 모이고 이제 나흘 오늘까지 4일이 지나면 한 달 지납니다. 첫 달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비춰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에 비춰주시는 은혜에 비춰보고 우리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아직도 어떻게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낯을 보이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시고 사람처럼 변하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행진을 해가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을 정리하고 오늘 저녁 내일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한 달의 마지막 총결론을 그리고 총정리를 해가면서 이번 달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은혜와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보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왕좌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보좌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에게, 주님께, 성령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거기 내가 앉아있고 거기 내 의식이 앉아있고 내 자아가, 내 교만이, 그리고 내 셀프, 이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앉아서 그분이 나의 삶의 오너십, 주인의식, 그분을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운영권과 관리권과 결정권을 전체를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그분에 의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걸 가로막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만 성령께서 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다가 어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기쁨도 주지 않으시고 조용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는지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을 내 생각이나 행동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내가 또 나와서 주님이 섭섭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분이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죠. 나중에 내가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섭섭하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주님께 철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령과 같이 다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과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성령과의 교제를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그 보좌를 그분에게 인정하고 내드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보좌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가로막힌 것을 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겹겹이, 첩첩이, 높이, 두껍게 쌓아두었던 담을 하나씩 헐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가리낌이 없이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인간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가로막힌 것이 없도록 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오시고 우리도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오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 그 단절되었던 관계 또 단절되었던 대화 그리고 단절되었던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끊어져서 우리가 답답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허달프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수많은 관계 다시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과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들과 아내, 남편 그리고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울면서 기도할 아름다운 가족관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늘 보고 늘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 평안과 아름다운 기쁨이 늘 평안하도록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걸 가로막던 것은 모두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fault요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I'm sorry. My fault.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고 다시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된 모든 relationship 그런 사랑과 화목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자. 거기 제일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가족, 가까운 사람들 간에 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고 쉽게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과 아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이 테니스를 제가 좋아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그 주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가 넘어지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서너 시간 운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나경식 집사님 또 허 집사님은 이제 40대 젊은이들하고 저도 제가 그냥 젊은 사람들 힘들다 그러면 야단치고 끝까지 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상처를 여기도 받고 이쪽도 받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제가 가끔 이러잖아요. 상처 아주 여기도 좀 상처가 나고 여러분 보셨죠? 상처를 두 주 동안 드디어 어제 이제 다 드라이해서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하나님이 기도만 하지 뭐 이런 운동도 하지 말라 그런 줄 아멘하고 예,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하나님 테니스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놓고 또 앞으로도 6개월 동안 뭐 하지 말라 그러시면 또 안 해야죠. 그것도 좀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막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우리 홍 장로님 계속해 저를 아침 저녁 돌봐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상처라는 게 이렇게 조금 상처나서 그냥 그 콘크리트 이렇게 그었으니까 여기 좀 조금 상처가 나고 여긴 좀 더 깨지고 여긴 더 좀 크게 상처가 나고 그랬어.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 상처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니고 조그맣게 다쳤으니까 뭐 그냥 아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상처에는 꼭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거기서 곰게 하고 염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아주 결사적으로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려고 아예 그리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다 파괴하고 자기가 자리 잡고 거기 아주 집을 짓고 아주 살려고 결심을 했더라고. 야, 정말 무서운 박테리아라는 게 무섭구나. 어떤 분들은 그 상처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몇 달씩 고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아물지 않으면 어렵죠.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가 와서 거기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아픔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잘 그 장원님 보시면서 조심해서 보시더라고요. 겉에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프리텐드 이렇게 예, 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다 난 것처럼 가장을 하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계속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깊이 자리를 잡고 거기 살겠다고 달려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놈이 마귀더라고. 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온 거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언제 들어온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공기 속에 돌아다니다가 혹은 이런저런 속에서 있다 그냥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기본 조직과 생명력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 막이구나. 그냥 이 부상을 통해서 정말 상처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걸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걸 치료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균과 이 박테리아를 끊임없이 그걸 잡아내고 그걸 약을 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계속 시쳐내고 계속 항생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 죽이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흉터는 남지만 아픔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습가가 좀 있어요. 사람마다 상처가 있지만 아픔은 없고 근데도 아프지 않는
덫이 한치가 돼서 인간 관계에서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박테리아는 무시무시한 공격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상처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그리고 결국 무서운 그런 데미지를 주려고 항상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것을 잘 치료하고 잘 돌보고 잘 고쳐서 치되고 해서 힐링이 성령의 힐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아픔들과 고통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집중적으로 말씀이 약이지요. 네. 아멘. 안에 아파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약이다. 성령이 의사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네, 그 아픔이 박테리아가 숨을 못 쉬도록 그 아픔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걸 치료하면 상처는 있지만 아픔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치료받는 흔적이 없어져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생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아픔들과 그런 상처들과 피차에 주고받았던 그런 어두운 기억들을 정리하고 치료하고 깨끗이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큰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제일 중요한 게 상처는 청결 깨끗하게 계속해서 청결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거기다 자꾸 상처를 괴롭히면 더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살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까이 가면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입으신 그 옷, 그 향기, 그 빛나는 주님의 보좌를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뭐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보좌와 거룩한 지성소에 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배우고 그 거룩함이 우리 삶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세속과 세속의 타협과 세상과 협상하고 그리고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도비야와 산발랏이 끊임없이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놈이 마귀고, 그게 박테리아고, 그게 세균이고, 그게 결국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받고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전체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절규하고 끊고 돌아서고 등지고,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데, 세상을 향해서는 끊고 등지고 그리고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는 가까이 가서 거룩함과 그 찬란한 천국의 그 빛난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으신 분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와서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한 달쯤 장마가 져야 거기 아마 물기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너무 갑자기 와서 그냥 장마처럼 다 쓸려 내려가고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던 요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잠이 옵니다.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데 김 목사님 설교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얼른 돌아다니지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니까 종이 안 잡힌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 좀 다른 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 목사님은 아주 명설교가시고 세계적인 설교가시니까 설교를 이렇게 잘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큰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큰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저는 그런 실력도 그런 자격도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럴 거는 아니다. 나한테 뭘 좀 축복을 받고 나한테 좀 사업도 잘 되고 나한테 좀 뭘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으라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매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는 버려라. 그러니까 그거 아마 그래서 잠이 올지 모른다. 줄 생각이나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살 생각을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거 어떻게 잠이 안 오겠냐. 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좀 깨닫게 잘 변명도 했고 설명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저 목사님은 총알같이 세게 말씀하시고 난 조용히 자장가처럼 말씀하고 알렐루야. 그래서 자
그래서 난 또 주무시는 분을 그냥 재워. 아, 마음 놓고 주무시라 그래.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할 때는 이제 깨시라고 좀 꼭 치거든. 그때 일어나시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사실 재미없습니다.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다 좋아하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 알아.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다 알아. 누가 눈을 감았는지, 누가 자는지, 누가 봤는지, 누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알아. 왜 아멘 안 해? 한번 올라와 봐야 내가 내려앉을게. 다 알아. 내가 좋아하는 말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지내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 관심을 우리가 갖고 거기 관심을 맞추도록,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칼라고 우리의 신앙 철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쫓아가면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을 쫓아가면 기적이 따라오고, 믿습니까? 축복을 따라가면 주님을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기적은 언제든지 축복과 함께 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성공과 축복은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축복을 따라가면 가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버리게 되는 우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지 않는, 그걸 목표로 삼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세속적인 탐심은 결국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사람들을 뽑습니다. 10명 중에 하나씩 뽑습니다. 사람도 11조로 다 하나님의 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지어놓은 성벽, 아름답게 완공한 성전을 누군가 지키고 섬기고 돌보고 케어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원치 않으니까 뽑아서 10명 중에 한 명씩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돌보고, 어떤 사람들은 맨데터리로 선택이 없이 거기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뽑혀서 강제로 혹은 억지로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원, 자원하는 사람은 다 거기 들어가 살겠다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데토리로 꼭 해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은 강제로 뽑혀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떴다. 예루살렘 거주를 허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우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즐거움과 감격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신 성령과 성령의 전과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네, 주님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누굴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잘 가면 주님 만나 뵐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동역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행여나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또 헌신이 요구된 길이라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달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 마른 눈물, 눈에 눈물을 주시고 다쳤던 기도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첫사랑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하던 행동이 주님을 위해 민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목숨을 걸게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일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5개월 동안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훈련하고 실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재물을 드리게 하시고 전체를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아침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과 선교를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 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앞에 나오셔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시고 오늘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식당 위원회에서 복이래요. 초복인지 중복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닭을 삶아서 삼계탕을 해준다.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녁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에 하나님께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 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버리고 주님 좋아하시는 거 하고 기뻐하시는 거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한번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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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이로 되시고 여호와 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삶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사명, 주신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단 마귀는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목조여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마귀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시인하는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승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기억 기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는 귀한 아들로 부양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음이 있으라면 거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다해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서 이 귀한 제단을 주님의 귀한 제단으로 주여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여 주님 이 시간 이 심령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주님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무릎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주님 임하게 도와주시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주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 귀한 기적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는 심령들마다 개인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대의 직장과 사업이 온전한 주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가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령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하나님 지혜의 은사와 하나님 병고치는 은사와 하나님 연함과 능력과 방언과 주님 방언 통역함과 하나님 성과 기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주님 저들의 삶 속에 충만케 도와주셨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먼저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뭉치 못함이 없는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기는 이제 열살바돌의 하나님의 귀한 이슬라이프 공연을 통해서 어린 성령들을 향한 귀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증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놓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 계시며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 그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살바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이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며 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령들 주님 귀한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한 하나님의 헌신과 사명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귀한 이슬라이프 공연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나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이 재단에 내리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귀한 종 김남수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주여 주님 앞에 맡기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건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며 앞으로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귀한 재단에 많은 주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저들의 귀한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재단의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들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연약한 데가 있습니까? 주님 육신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전에 귀한 복고팀 사역을 온 세상 방방곡에 지금 나가서 일하며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고와 주님 노력을 주님께서 응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학교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헌신하여 봉사하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저들을 애쓰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여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붙잡아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오가는 길들을 주님께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장함이 없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뉴욕 땅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 귀한 뉴욕 땅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귀한 뉴욕 땅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뉴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뉴욕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뉴욕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뉴욕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뉴욕을 시작으로 이 모든 타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에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위정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주여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 계심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저들 유정자를 축복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평화가 주님 없습니다. 오늘 또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의 귀한 긍휼을 기다리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민족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요 유정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기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저희 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주여 숨어서 기도하며 저들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을 벗고 굶주리며 육신의 허약함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 주님 긍휼히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보장하였도록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막에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북녘 땅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스르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나라로 조금 더 보장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조국 대한민국에 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풍조를 우리의 생각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주여 영화롭게 하는 편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손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원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여 삶 속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을 부릅니다.